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선수들의 커리어를 읽어드리는 농구 이야기 NG의유입니다. NBA 경기를 보다 보면 안면 부상으로 인해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이따금씩 보이곤 하는데요. 어딘가 불편해 보이긴 하지만 가끔 멋진 장면들을 연출해내면 또 그 효과가 배가 되어 더 멋지게 보이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2000년대 NBA에 등장한 이 선수는 2003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해 은퇴를 할 때인 2013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이를 벗지 않았고 그가 마스크를 쓴 모습은 결국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2000년대 중반 무시무시한 수비력으로 NBA를 호령했던 배드보이즈 2기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서 붙박이 주전 슈팅가드로 활약했으며 볼없는 움직임이 예술이었던 바로 마스크맨 리처드 해밀턴 선수입니다. NBA에서 14년을 플레이한 해밀턴은 신장 198cm, 체중 84kg의 상당히 호리호리한 체형을 지녔던 슈팅가드였는데요. 평균 20플러스 득점을 기록한 시즌이 두 차례 있을 정도로 꽤나 준수한 스코어러였으며 많은 3점 슛을 시도하진 않았으나 커리어 평균 34.6%의 안정감 있는 외곽 슛 능력도 갖추었고 전성기를 달렸던 디트로이트 시절엔 45.8%의 정확도를 자랑했던 적도 있었죠. 개인 수상 경력은 없지만 총 3번의 올스타에 선정되었고 2003-2004 시즌 배드보이즈 2기의 핵심 멤버로서 우승까지 거머쥐기도 했었던 마스크맨 리처드 해밀턴. 여러분들은 볼 없는 움직임하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슈팅가드들인 레지 밀러, 레이 앨런 등을 아마도 떠올리시곤 할 텐데요. 해밀턴 또한 오프 더 볼 무브에 상당히 강했던 선수로 마른 체격 조건을 가졌지만 체력이 굉장히 강해 같은 팀 빅맨의 스크린을 받고 요리조리 상대 수비수들을 따돌린 후 패스를 받아 던지는 미드레인지 점퍼는 해밀턴의 전매특허이기도 했습니다. 3점 슛이 강했던 선수는 아니었지만 미들 점퍼가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그를 수비하는 입장에선 순간적으로 그를 놓치게 된다면 그대로 2점을 헌납하기 일쑤였기에 상당히 막기 까다로운 공격수였죠. 그럼 이 마스크가 아주 잘 어울렸던 남자 리처드 해밀턴 선수의 커리어 스토리를 지금부터 저 엔지리오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1978년 2월 14일 미국 펜실베니아의 코츠빌에서 태어난 리처드 해밀턴은 그 지역의 코츠빌 에어리어 고등학교에서 농구를 하며 선수의 꿈을 키웁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거리 육상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해밀턴은 어릴 때부터 체력이 남달랐고 달리기도 좋아했던 그는 코트 위에 있을 때만큼은 정말 끊임없이 코트를 누비며 상대 팀을 괴롭혔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구 명문대인 코넥티컷 대학교로 진학한 그는 신입생 시절부터 주전 슈팅가드로 뛰며 평균 15.9득점의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지만 야투율이 별로였기 때문에 공격 효율 자체는 그닥이었죠. 하지만 소포모어였던 97-98 시즌 대학 무대에 완벽히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며 야투율을 44%로 끌어올리면서 득점력도 더욱더 좋아졌고 98년 NCAA 토너먼트 16강전에서 만난 워싱턴 허스키스와의 경기에선 4쿼터 막판 엄청난 집중력으로 게임 위닝 버저비터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된 98-99 시즌엔 코넥티컷 대를 NCAA 토너먼트 결승전까지 진출시켰고 전통의 강호 듀크대와의 챔피언 결정전에서 27득점을 폭발시키는 맹활약으로 코넥티컷 허스키 역사상 최초의 우승을 선물하기도 했으며 해밀턴은 99년 NCAA 토너먼트 최우수 선수상까지 거머쥐게 되었죠. 그렇게 대학 무대에서 최고의 마무리를 한 해밀턴은 1999년 NBA 드래프트 참가를 선언했고 1라운드 7픽의 높은 순위로 워싱턴 위저즈의 지명을 받으며 꿈에 그리던 NBA 무대에 입성하게 됩니다. 신인이었던 99-2000 시즌이 시작되고 해밀턴은 데뷔전이었던 애틀랜타 호크스전에 벤치 멤버로 출전하여 16분간을 플레이했는데 무려 10득점을 올리는 폭발력을 선보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킵니다. 그는 베테랑 슈팅가드였던 미치 리치몬드를 백업하며 71경기 중 59경기를 벤치에서 나왔고 평균 9득점 1.8리바운드 1.5어시스트의 활약을 해주지만 워싱턴은 당시 약체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정규 시즌 29승을 거두고 풀업 진출에는 실패하죠. 2년차였던 2000-2001 시즌 해밀턴은 슈팅가드가 아닌 스몰 포워드로 플레이하긴 했지만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자연스레 출장 시간도 늘어나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루키 시즌 때보다 평균 득점이 2배 이상 상승했으며 독특한 자유투 준비 자세에 걸맞게 성공률 또한 굉장히 좋아졌고 2000-2001 시즌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뉴저지 네츠와의 경기에선 비록 팀은 석패하긴 했지만
커리어 하이 30득점을 올렸죠. 하지만 해밀턴의 성장과 팀 워싱턴의 성장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고 지난 시즌보다 더 처참한 19승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2001년 오프시즌 해밀턴에게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모든 농구 선수들의 우상이자 이미 두 차례나 은퇴를 했었던 그분 마이클 조던이 NBA 복귀를 선언했고 바로 워싱턴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조던은 당시 주전 스몰 포워드로 뛰며 경험을 바탕으로 다재다능한 플레이를 선보였고 해밀턴은 본래 포지션인 슈팅가드로 돌아가 농구 황제를 보좌하게 된 2001-2002 시즌. 조던에게 동기부여를 받은 그는 NBA 데뷔 3년 만에 평균 20득점을 찍으며 커리어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주었고 외곽포까지 일취월장하면서 내외곽을 넘나드는 스코어로 변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비록 워싱턴의 플롭 진출은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지만 지난 시즌보다 무려 18승을 더 거둔 37승을 따내면서 희망의 불씨를 키우죠. 하지만 해밀턴은 2002년 오프시즌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로 트레이드되면서 꿈만 같았던 그분과의 동행은 고작 1년으로 만족해야만 했는데요. 그래도 당시 디트로이트는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한 리 칼라이를 필두로 오프시즌 동안 미스터 빅샷 천시 빌럽스를 영입하는 데 성공하고 그의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테이션 프린스를 뽑았으며 올해의 수비수상을 받은 빅벤, 벤 얼레스까지 있었던 아주 탄탄하고 끈덕진 수비력을 갖춘 떠오르는 강팀이었습니다. 커리어 두 번째 팀에서 맞이한 2002-2003 시즌, 해밀턴은 데뷔전 경기에서 22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 86-77로 뉴욕 닉스를 누르며 팀 승리를 견인했고 NBA 데뷔 후 처음으로 전 경기에 선발 출장하며 평균 19.7득점 3.9리바운드 2.5어시스트의 활약으로 팀 내 득점 1위를 차지합니다. 팀 디트로이트는 강력한 조직력으로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한번 정규 시즌 50승을 거두는 데 성공하면서 동부 1위로 2003년 프로배 진출했고 해밀턴도 생애 첫 프로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1라운드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된 해밀턴과 디트로이트. 상대는 당시 득점왕을 차지했던 티맥, 트레이시 맥그레이디의 올랜도 매직이었고 그의 폭발적인 득점력을 전혀 제어하지 못한 디트로이트는 4차전까지 1승 3패로 밀리며 탈락 위기에 놓이고 마는데요. 위기의 순간 맞이한 5차전 해밀턴은 시도한 야투 16개 중 9개를 적중시키며 양팀 최고인 24득점을 쏟아부었고 디트로이트의 팀 수비도 빛을 발하면서 올랜도의 공격을 완전히 잠식시키고 98-67 대승을 거두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6차전과 7차전 모두 22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에 꾸준히 보탬을 주었고 결국 1-3이었던 시리즈 스코어를 4-3으로 역전시키면서 겨우겨우 1라운드를 통과하게 되죠. 그렇게 2라운드에서 만난 답사막 앨런 아이버슨의 필라델피아 76ers를 4-2로 꺾고 1991년 프로 이후 처음으로 동부 컨파에 진출한 디트로이트.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미스터 트리플 더블 제이슨 키드의 뉴저지 네츠는 너무나도 강했고 키드의 전천후 플레이를 전혀 제어하지 못한 디트로이트는 4경기를 내리패하고 굴욕적인 0-4 스윕을 당하고 맙니다. 해밀턴은 2라운드에 이어 동부 컨파에서도 여전히 평균 20플러스 득점을 해주면서 팀 내 가장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지만 천시 빌럽스의 슛 난조가 계속되며 공격에서 홀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고 뉴저지를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으며 NBA 파이널에 진출하지 못한 디트로이트는 리 칼라이 감독 대신 명장 레리 브라운 체제로 전환하며 다음 시즌을 노립니다. 스윕을 당하며 마무리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첫 프로 무대에서 동부 컨파 진출이라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성과를 이룬 해밀턴은 다음인 2003-2004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2002년 부러졌던 코가 시즌 초반 두 번이나 더 부러졌고 그의 주치의가 한 번 더 코가 부러질 경우 얼굴 형태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부상 회복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해밀턴에게 안면 보호대 착용을 권유하게 되었고 그렇게 2003년부터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며 마스크맨 리처드 해밀턴이 탄생하게 됩니다. 해밀턴은 2003-2004 시즌 여전히 팀 내 1위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스코어로 활약했고 그 어느 때보다 공격 운영에도 신경을 쓰면서 커리어 처음으로 4플러스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수비력도 훨씬 더 좋아진 그는 커리어 최고인 1.3개 스틸을 해내기도 했죠. 그렇게 2003-2004 시즌 팀워크가 한층 더 탄탄해진 디트로이트는 시즌 도중 악동왕 라시드 월레스까지 영입하는데도 성공하면서 5개의 포지션 모두 빈틈이 없는 최강의 로스터를 구성하는데요. 정규 시즌 54승을 거두며 가볍게 플롭 진출에 성공했고 1라운드에서 만난 미러키 벅스를 4-1로 가볍게 꺾고 2라운드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상대는 지난 플롭 동부 컴파에서 0-4 굴욕을 당했던 제이슨 키드인 뉴저지 네츠였는데요.
5차전까지 2대3으로 뒤지며 또다시 탈락 위기를 맞이했고 분수령이었던 6차전을 그것도 뉴저지 원정에서 치르게 되죠. 그러나 마스크맨 리처드 해밀턴은 시종일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양팀 최고인 24득점을 폭발시키면서 81대75 소중한 승리를 지켜냈고 시리즈 마지막 7차전 경기에서도 공수 양면에서 대활약하며 4대3의 짜릿한 역전극을 펼치면서 동부컨파에 2년 연속 올라서게 됩니다. 동부컨파 상대는 수비력에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디애나 페이서스였는데 해밀턴은 5차전 33득점 경기를 포함해 시리즈 평균 23.7득점, 4.5리바운드, 3.8어시스트의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디애나마저 4대2로 꺾고 꿈에 그리던 NBA 파이널 무대를 데뷔 5년 만에 밟게 되죠. 하지만 2004년 파이널에서 해밀턴과 디트로이트를 기다리고 있던 팀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무려 4명이나 있었던 전당포 레이커스였고 수많은 농구 팬들은 당연히 레이커스의 압승을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디트로이트 선수들은 완벽에 가까운 공수 조직력으로 레이커스의 레전드들을 압도하면서 배드보이즈 1기 디트로이트가 1990년 풀업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14년 만에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파이널에서도 해밀턴의 창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특히 3점슛 성공률 40%를 기록하며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NBA 커리어에 챔피언이라는 이력을 새긴 해밀턴은 다음인 2004-2005 시즌에도 핵심 스코어로 공격을 주도했고 정규 시즌 54승을 따낸 디트로이트는 동부 2위의 높은 성적으로 이번엔 리핏의 꿈을 향해 프로 무대에 뛰어들죠. 1라운드에서 만난 필라델피아 76ers와 2라운드에서 만난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각각 4대1, 4대2로 가볍게 제압하고 3년 연속 동부 컨파에 진출한 디트로이트는 컨파에서 만난 마이애미 히트마저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마지막 경기를 88대82로 따내면서 2년 연속 NBA 파이널 무대를 밟게 되는데 마이애미와의 7차전 경기에서 해밀턴은 야투 16개를 시도해 11개를 적중시키는 미친 듯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파이널 무대를 밟게 된 해밀턴과 배드보이즈 2기는 팀 덩컨, 토니 파커, 마누 지노빌리의 산왕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2대3으로 밀리고 있던 6차전 경기에서 양팀 최고인 23득점을 올리며 95대86 승리를 견인하고 시리즈를 마지막까지 끌고 갔으나 결국 7차전에서 무릎 꿇으며 아쉽게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해밀턴은 파이널 평균 16.7득점, 5.3리바운드, 2.6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야투율과 3점 슛이 각각 38.6%, 16.7%로 슛감이 너무 저조했고 공격에서 큰 힘을 보태지 못하면서 리핏의 꿈은 이루지 못했죠. 아쉬운 2004-2005 시즌을 보내고 레리 브라운 감독 대신 플립 손더스 감독이 취임하면서 공격 템포가 좀 더 빨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밀턴의 득점력도 커리어 최고인 20.1득점을 찍으면서 디트로이트 프랜차이즈 기록인 64승을 올리는 기염까지 토하는데요. 특히 놀라웠던 사실은 해밀턴의 공격 효율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아져 야투율과 3점슛 성공률 모두 커리어 하이를 찍어버렸고 생애 첫 올스타에도 선정되며 개인적으로도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풀업 1라운드 미러키 벅스와의 마지막이었던 5차전 경기에서 40득점을 폭발시키는 등 맹활약하며 4대1로 가볍게 제치고 2라운드로 올라서죠. 2라운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의 싸움은 르브론 제임스의 활약으로 힘겹긴 했으나 마지막 7차전 경기에서 디트로이트의 완벽한 팀 수비가 발휘되며 79대61 대승으로 장식하고 또 한 번 동부 컨파에 오르게 되지만 당시 우승을 거두었던 마이애미 히트를 만났고 드웨인 웨이드의 미친 퍼포먼스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면서 2대4로 패해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인 2006-2007 시즌 해밀턴은 여전히 날카로운 움직임과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정확한 점퍼로 상대 수비진을 헤집어 놓으며 득점을 올렸고 2006년 12월 펼쳐졌던 뉴욕 닉스전에서는 커리어 하이 51득점을 폭발시키면서 무시무시한 득점력을 제대로 보여주기도 했죠. 이는 마이클 조던이 뉴욕의 홈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상대팀 선수로 50플러스 득점을 기록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프로 동부 컨파에서 이번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게 무너지며 파이널 진출의 꿈은 또 무산되고 말았고 3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되었던 2007-2008 시즌에도 또 동부 컨파까지 올라갔지만 보스턴 셀틱스에게 2대4로 패하면서 계속해서 좌절의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8-2009 시즌이 시작된 지 두 경기 만에 영혼의 백코트를 이루었던 미스터 빅샷 천시 빌럽스가 덴버 너게츠로 트레이드되면서 2000년대 초중반 NBA를 주름잡았던 배드보이즈 2기 디트로이트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해밀턴은 디트로이트와 3년 34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맺으며 계속해서 피스톤스맨으로 커리어를 쌓아나가게 되었고 2008-2009 시즌 평균 18.3득점, 3.1 리바운드, 4.4 어시스트의 여전히 꾸준한 활약으로 팀을 이끌지만 고작 39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1라운드 0-4 수입 탈락이라는 어색한 성적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5-2006 시즌 이후 팀을 떠났던 빅벤 벤 올레스가 다시 디트로이트로 복귀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지만 예전 짐승 같았던 모습의 그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밀턴은 조금은 외롭게 팀을 이끌어야 했는데 해밀턴은 2009-2010 시즌 도중 연습 경기에서 당시 감독을 맡았던 존 쿠에스터를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비난하는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고 결국 쿠에스터 감독은 그를 경기에 투입시키지 않는 초강수를 두면서 해밀턴은 2009-2010 시즌 고작 46경기밖에 출전할 수 없었죠.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졌던 디트로이트는 정규 시즌 고작 27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2000-2001 시즌 이후 약 10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밀턴은 디트로이트와의 마지막이었던 2010-2011 시즌까지 9년을 활약하다가 11-12 시즌 시카고 불스에 3년 15밀리언 달러의 계약으로 합류하게 되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정규 시즌엔 28경기밖에 출전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2012년 플레이오프에는 참가할 수 있게 된 해밀턴은 1라운드 필라델피아 76ers와의 시리즈에서 평균 13득점, 3.2 리바운드, 3 어시스트의 쏠쏠한 활약으로 팀의 공격에 보탬을 주긴 했지만 시카고의 흑장미 데릭 로즈가 1차전 경기에서 치명적인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팀 전력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버린 불스는 정규 시즌 1위를 수성하며 프롬 무대에 올라왔으나 8위 필라델피아에게 2-4로 무릎 꿇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인 12-13 시즌 만으로 34세가 된 해밀턴은 떨어진 출장 시간과 함께 개인 기록도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주전 슈팅가드로 플레이하며 팀을 또 한 번 프롬 무대에 올려놓는데요. 1라운드에서 만난 브루클린 네츠를 4-3으로 간신히 제압하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으나 마이애미 빅3가 이끌던 히트를 만나 1-4로 시리즈를 내주고 탈락했고 해밀턴은 시카고와 1년 더 함께하기 위해 2013년 오프시즌에 옵션을 행사했지만 시카고가 이를 거절하며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노장이 되어버린 해밀턴을 찾아주는 팀은 단 한 군데도 없었고 결국 2015년 2월 26일 NBA에서의 은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그의 화려했던 14년 여정은 이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2003년 코가 부러지는 부상을 여러 차례 겪으며 안면 보호대를 착용한 이후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뛰면서 농구 팬들에게 자신을 각인시켰던 마스크맨 리처드 해밀턴. 자신의 장기인 오프 더 볼 무브를 활용해 같은 팀 빅맨들의 스크린을 받아 요리조리 수비수를 제치고 유유히 점퍼를 꽂아넣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르는데요. 제가 만약 해밀턴을 막는 전담 마크맨이었다면 정말 짜증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끊임없이 코트를 휘젓고 다녔던 그. 그의 등번호 32번은 은퇴를 선언하고 정확히 2년 후인 2017년 2월 26일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서 영구 결번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스크맨 리처드 해밀턴 선수의 커리어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항상 관심 갖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농구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리우였으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